망쳐버린 지금의 모습을 버리고 와. 마치 누군가에게 한 입 빼어물린 사과처럼 생각은 파도 앞에 자욱이 없어진 모래알처럼 가슴은 비워져버린 커다란 창구처럼 메아리죠. 지금도 미움도 사랑도 역겨움도 참아왔는데 왜 이리 터질 것만 같은 답답함이 밀려온가. 왜 난 답답한가. 동시에 뭔가를 한다는 건 쓰라림이야. 야, 너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는 기다려야 해.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기다려도 넘을 수가 없어. 그건 바로 모욕가. 모욕감을 주었어. 주었어.